진짜 죽을 것 같다 오늘. 너무 피곤하다. 지쳤다 진짜 지쳤다. 오늘 힘을 너무 뺐다 아침부터. 새벽에 아는 형님 도와주러 갔다가 아침 10시에 들어와서 8시에 숙소 들어와서 밥 먹고 숙소 들어와서 잠깐 쉬다가 9시에 콘텐츠 촬영하러 갔다가 집 오니까 2시인가 1시. 진짜 너무 피곤하다. 옷이 왜 다 찢어졌냐고요? 이거 나 집 할로윈 때 약간 할로윈 분위기 내고 싶어서 옷 하나 사가지고 찢었어요. 내가 디자인한 거야. 카이지를 막 해. 몇 시간 잤어요? 오늘 4시간? 3시간, 4시간 잤어요. 좀 피곤해요. 계속 지쳐. 나 지금 계속 지쳐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진짜 대박인 거. 등이 대가다. 이 등이 여기까지 찢어져 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등이 휑해. 네, 좀 뭔가 그런 느낌 내고 싶어가지고 약간 좀 해갖고 했는데 결국 못 입었어. 집에서 입어 계속. 내가 편해 이거. 근데 언제 잘 거야? 조금만 있다가 이거 찍고 라이브 방송 좀 하다가. 셔츠 니가 잘랐는데? 내가 제가 잘랐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자겠어. 염색 안 했어요. 염색한 거 아니에요. 제 원래 머리색이에요. 아니, 그거 고정이 안 되지, 진짜. 고정 좀 하고 싶어, 진짜.
표정 귀여워? 뭔 소리야? 나 염색한 거 아닌데 근데 염색색 빠지고 있는 거야? 아 피부 진짜 막 난리 났다 진짜 어떡하면 좋아 네, 피곤해. 피곤하긴 피곤한데 방송해야지. 애교 뿌리지 마세요, 심쿵하니께. 지금 나 금방 이것만 바르고 답해줄게. 기다리고 있나? 피부가 뜸해졌지 나 진짜 피부 어? 피부 어떡하면 좋지 여러분 입고자요? 네, 제 잠옷입니다. 밖에서 입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밖에서 입으면 큰일 나요. 잡혀가요. 아이고, 잘생겼다. 아, 왜 이거 내가 만든 옷이란 말이야. 별론가요? 이 옷 별론가요? 잘 어울리셔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응? 아 나고 그래 피부를 위해서
여러분 저 맥북 샀어요. 엄마가 사줬다요. 맥북 샀다요. 잘 생긴다고 많이 보여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가릴 건데. 심지어 나 아까 방금 회사 오는 길에 여기 못 와가지고. 진짜로 내가 맥북 알아본 게 내가 원한 340, 350 막 이랬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런 게 그랬는데 내가 뭐지 그거 이제 리퍼위시라고 리퍼 당한 제품들을 요청해서 그 보내잖아. 받은 제품을 그럼 보내면은 애플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파는 거야. 그 가격이 떨어지겠지? 네 지금 내거 같은 경우는 거의 340만 원? 340만 원, 320만 원 정도인데 내가 250만 원 썼어요. 70만 원 절약을 한 거지. 그렇다는 거죠. 얼굴 왜 이러노? 왜 이러노? 왜 이러노? 얼굴 왜 이러노? 절약할 줄 아는 자들은 진짜 잘 알아봤던 것 같아. 진홍이 도움도 컸다. 진홍이가 아예 막 계속 이런 것처럼 추천해줘가지고 알았다. 여러분 잠시만요.
작곡은 아니고 작사를 해서 약간 좀내 노래를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에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좀 약간 제대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작사를 하고 녹음을 한 거지. 자, 갑니다. 소리고 내 목소리야. 어때요? 다다음 주쯤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다음 주나 다다다음 주나 4월 말쯤 노래 제목은 아 우리 목소리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줬어. 작업할 맛이 나네요. 스피커 있어?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고무린 고무린 또 사라졌다.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노래 제목 스포일러 할게요. 노래 제목, 아까 지금 스포일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일단,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달달한 감정을 넣어서 노래를 만드는 약간 고백송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가사를 썼고요. 녹음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느낌에서 약간 좀 간드러지게 녹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노래 제목 같은 경우는 So You. 이것도 어떻게 찾아야 돼? 후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돼요. 이렇게 하고 어쩌저쩌저쩌저쩌고 그래서 너야 So you 약간 이런 느낌인거죠. 약간 달달한 봄 느낌의 노래 괜찮나요? So you 할 때 you가 있을까? 왜 느낌이 진홍이랑 보낼 것 같지? 상당히 불안하군. Yeah, so you. It's just you. Not Y-O-U. Just you. 미뤄왔던 꿈에서 너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스리슬쩍 끼워. 일들이, 너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스리슬쩍 끼어. 파란 느낌이 든다 하는 파트. 몽실몽실 노래 아주 좋죠.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녹음이 돼서 꼭 자랑할 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달달해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뭐야 진짜. 근데 다 방송시간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들. 하여튼 하여튼 간에 이제 나온 지도 꽤 됐고, 제 컨텐츠도 나온 지도 꽤 됐고, 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찍고 왔으니까, 언제 또 올라갈지 모릅니다. 알겠죠? 고 기대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올라오게 된다면은 좋아요랑 공유하기. 뭐. 뿐이지만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과 재밌게 잘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에 벵갈로에서 보는 거꼭 갔다 오겠습니다.